필수 예제 19번이요. 자릿수 결정하는 걸 해보겠어요. 그래서 로그 2는 0.3010 이렇게 됐고요. 로그 3은 0.4771이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다음 수는 몇 자리 정수인지 뭐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얘를 로그를 취하라는 소리지?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걸로 자릿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를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 6에 52승이다. 그럼 얘는 지금 10에 몇 승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그를 씌워보는 거예요. 로그. 6에 52.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52 곱하기 로그 6.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6은 얘를 안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5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쓸 수 있다. 오케이? 이해돼?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로그 3을 나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더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0.7781 이렇게 된다. 여기다가 52를 곱하면 되겠네. 와, 곱해보자. 2를 곱하면요. 일단은 1.2를 곱하면 어떻게 돼? 1.5562가 나오고요. 50을 곱하면요. 5를 곱하면 57에 35, 35, 8에 45 이렇게 되네. 근데 50을 곱했으니까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되겠다. 그래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39가 아니라 40.46 12 어쩌고가 나오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앞자리에 있는 이 40이란 정수죠. 얘가 자릿수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저 자릿수는 몇 자리? 땡! 41자리. 41자리! 하나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0이라고 나왔으니까 41자리 숫자다. 이게 자릿수를 정하는 거야. 이거 다음에 너한테 물어보겠어요. 자, 2번. 2번 봐봐. 얘는, 뭐? 그냥 이거 보고 대답하면 되지. 2번은요, 5분의 1에 100승이야. 선생님 지금 다 써주고 있는 거 다 적고 있어? 다 써주고 있잖아. 너 이따가 보고 있어서 문제 풀이? 근데 다 쓰라고 그랬잖아. 자, 5분의 1의 100승이다. 그렇게 됐죠?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 5분의 1의 100승이면 얘를 로그를 씌운다. 그러면 로그 5분의 1의 100승 이렇게 되면 얘는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이잖아.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이면 몇이니? 얘는 100 곱하기 얘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 중간까지만 풀어줄게. 5분의 1이면 몇이야? 숫자가? 소수로? 고민을 해. 5분의 1이 소수를 몇이냐고. 0.2잖아. 그죠? 그럼 0.2는 방금 푼 것에 의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0.2라는 숫자 자체를.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 플러스 몇이라고 쓰면 되겠어? 로그 2 플러스 뭐라 쓴다고? 선생님 이거 한 줄만 더 써줄게. 얘를 나눠 쓰라고. 어떻게 쓴다고? 로그 2 하고 이런 표정이 리얼하게 방송을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로그 6 어떻게 했어? 로그 2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로그 3으로 나눴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로그 2 곱하기 10은 어떻게 한다고? 다시 로그 x 곱하기 y는 로그 x 플러스 y라고 할수 있어요. 로그 y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다시 뭐라고? 로그 10 마이너스 1승 플러스 로그 2. 까먹지 마. 어? 그래서 얘는 몇이야, 값이? 그렇지. 잠깐만. 적으세요. 잘 기억 안 나네.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로그 2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아까 로그 2가 몇이었니? 여기 써놨는데. 0.3010이에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10인데 점 30.10 이렇게 하면 되겠네. 30.10. 와, 얘는 좀 귀찮다.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 플러스 0.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릿수 부분이 몇이야? 마이너스 70이네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로 70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70짜리. 이해됐어요? 너턱 깨고 있지 말고 적어. 이씨, 너 앞으로. 야, 로그 단원이 절대로 쉽지 않아. 어? 이 자릿수가. 상형 로그는 그래서 따로 배우는 거야. 적어. 자, 세 번째 문제. 2의 20승 곱하기 3의 30승. 이렇게 됐다. 호준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 로그를 씌워. 그러면 2의 20승.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몇십승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앞으로 내줘야죠. 지수는 앞으로 낼수 있어요. 그래서 20 로그 2 플러스 30 로그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값을 쓰세요. 아, 선생님 로그 2를 지워버렸네. 로그 2는 3010이었죠. 그래서 2, 10 곱하기 0.3010. 그 다음에 얘는 30 곱하기 0.4771. 이래서 다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계산해보자. 얘는 6020인데요. 공을 하나 더 붙이고요. 자릿수를 4개를 찍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6.02라고 할수 있고, 그럼 얘는 3 계산하시면 되겠고, 3, 4, 10, 2. 뒤에서부터 하자. 3, 3, 7에 21, 3, 7에 21, 21, 3, 4, 14.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을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14점. 313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20.33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21 자릿수. 21 자릿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